오늘은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그렇지만 무더위는 좀처럼 가실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길어지는 폭염에 축산농가들의 여름나기도 힘들어지고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12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창원의 한 젖소 농장입니다. 대형 선풍기들이 힘없이 돌고 안개도 수시로 분무됩니다. 하지만 34도에 달하는 바깥 날씨에 젖소 100여 마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평소 같으면 비어에 쌓일 사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적게 먹으면서 차귤량도 30-40% 줄었습니다. 고온 현상이 발생되는데 사실 젖소 같은 경우는 더위에 제일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농가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출하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닭 9만 마리가 가득한 한 양계 농장입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더위가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닭은 몸집이 커질수록 폐사 위험도 커집니다. 땀샘이 없는 닭들은 33도가 넘어가면 죽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이곳은 현대화된 에어쿨링 설비 등이 작동하면서 폭염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냉방 설비가 없는 농장들은 도태될 처지입니다. 최근 2천여 마리가 폐사한 지역의 한 농장은 병아리 입식을 아예 미뤘습니다. 35도 기준을 해서 기계 설비를 했는데 지금은 뭐 40도 육박을 하니까 시설이 안 좋은 농장들은 폐사율이 엄청 심합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폐사한 닭과 오리 등은 전국적으로 34만여 마리. 닭고기 가격도 영향을 받을 상황입니다. 정부의 외국산 닭고기 무관세 수입 조치에도 불구하고 평년보다 14%, 지난해보다 10%가량 올랐습니다. 우유 역시 리터당 88원 인상이 최근 결정되면서 10월부터는 1리터 흰 우유 3,000원 시대가 우려됩니다. 폭염이 길어지는 이상기후가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